전통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정악과 민속악으로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정악은 양반 계층이 향유했던 음악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민속악은 뭐 민요, 판소리 이런 서민들이 즐겼던 음악인데요. 앞서 들으셨던 곡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했는데 정가라는 거, 정악 안에 속하는 분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악에서는 뭔가 좀 더 느림의 미학? 그 안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음악적인 움직임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어갈 곡 아이들에게라는 곡이에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래곡이고요. 맨 처음 들으셨던 연주되었던 곡에서 생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정가의 발성과 이번에 생황의 어우러짐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악기 중에 유일한 화음악기라고도 불리고 있는 생황인데요. 그 생황의 노한 음색과 화음, 그리고 피아노의 어우러짐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라는 제목, 이 곡이 처음에 쓰여진 건 코로나 시기였어요. 근데 저희 아이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마스크를 워낙에 쓰다 보니까 봄이 되면 당연히 소풍을 가고 가을이 되면 당연히 운동회를 했던 게 저의 기억인데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억을 갖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좀 그런 환경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썼던 곡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마 아까 저희 자녀의 친구분들도 와 있을 텐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일상의 모습, 마스크를 벗은 사실 오늘날 많이 벗긴 했지만 네. 그 모습을 담은 음악이고요. 그리고 한 곡 더 이어지는 곡, 봄이면이라는 곡은 오늘 테마와 가장 가까운 곡인 것 같습니다. 봄이면 생각나는 것들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실 텐데요. 그 장면 장면을 수납사진처럼 이렇게 흘려보내시면서 편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